다 여러분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프리티데이에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 결방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제가 왔어요. 사실 저도 사연이 있고 사장님도 사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프리티데이에 예쁜 다육, 신상 다육 진짜 많네요. 다육이 왕창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많이 구매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인브리카타 금 18,000원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야, 보면서 나도 저거 하나 키워보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드디어 우리 프리티다육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인브리카타 금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이즈는 직경 12cm 포테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브리카타, 저는 인브리카타랑 칠복수랑 똑같은 다육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잘생겼네요. 진짜 예쁘죠? 여기서 군생은 아니고 얼굴 하나, 로제트 하나가 존재감 있게 뚜앗 있습니다. 녀석도 키우다 보면 목대가 조금 나오 더라고요. 인브리카타 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애기들은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에 식재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목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살짝은 기다리셨다가 목대가 나오면 그때 합식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에 식재해주셔도 좋습니다. 인브리카타 금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혈령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님이 이거 분갈이를 하시더군요. 요 혈령 군생. 네. 내가 집안에 일 있잖아요. 네. 아, 오케이, 알았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름 자체가 혈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어서 좀 무섭나요? 엄청 예쁘죠? 요렇게 물이 듭니다. 자, 요 혈령 군생은 있을 때 여러분들 품어 가시기 바래요. 제가 요 혈령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듭니다.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은 4도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혈령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그무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보태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예쁘게 달달달 묵은 핑클루비 같은 색감을 갖고 있는데 요 녀석은 얼핏 보면은 홍포도 아메트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상 다육이에요. 마치 자체가 금인 것 같다. 이름에 자금우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약간 붉은색 계열의 아이보리, 소품 아이보리 버전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금우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가운데 빨개죠. 새빨개집니까? 이거 외도, 나도, 외도 가격 검색해보신 분 나도 하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사장님이 택배 잠깐 조금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 오늘 이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택배 늦게 가도 양해 부탁드려요. 서울 시민에서 경기도 시민이 됐는데 도민이 됐는데 경기도 도민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하루 이틀 정도 늦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금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클루비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밥이 굉장히 많죠. 핑클루비는 기본적으로 딱 붙어서 자라기는 하지만요. 얘도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 목대가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가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품종인데 색감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요. 우리는 핑클루비라고 부르는데 요 녀석이 뭐 대추? 뭔 대추? 원래는 대추 이름이었다고 하던데. 근데 얘 이름이 외국에서는 얘 뭐 베시풀이라고 그렇게 유통이 된대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려니까 핑클루비로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통병에 달랐었어요. 자, 핑클루비 전 세계가 사랑하는 국민 다육이입니다. 핑클루비 새빨갛게 물이 들죠. 빨갛게 떼굴떼굴 성렬처럼 물이 드는 핑클루비 군생을 8,000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폴덴시스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은 폴덴시스 라인이 살짝 요런 라인인데 나중에는 형광빨강빨강 라인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촬영한 영상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촬영을 먼저 했지만 나중에 송출이 됩니다. 제가 폴덴시스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라인이 정말 새빨간 형광색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잘생긴 폴덴시스 혹은 군생을 하나 더 키우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프리티다육의 폴덴시스 군 군생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폴덴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 다육이를 가지고 교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폴덴시스 다육이 한번 꼭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폴덴시스라든가 플리도니스라든가 이런 다육들은
많이 많이 품어서 여러분들이 다육이 교배종 엄마 다육들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다육들을 꼭 품어보시기 바래요. 딱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군생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는 베란다에서 우짤하지 않게 다육이 키우는 어떤 그런 팁을 드리자면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군생 수영을 가지고 웨드보다는 군생이 빡빡하게 식재를 했을 때 우짤함이 덜한다고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품종으로만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수형으로도 한번 결정해서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키워보시기 바래요. 다만 롱기시마 벨바라 군생 가격 2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롱기시마 벨바라. 아우 요 다육이 너무 예쁘죠. 자 롱기시마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워낙에 예쁘고 얘가 자구를 잘 내어주는 성질이 있고 색감 자체가 새빨갛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롱기시마 교배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롱기시마 벨바라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살짝 작은 듯하면서 목대가 나오고 굵은 목대에서 자구들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입니다. 요거 마른 잎이 얘네들이 롱기시마 종류 애기들이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는 마른 잎 제거 잘 해주시면 목대에서 해충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도 내어주고 통풍도 이렇게 시킬 수 있으니까 마른 잎 되는 거 요거 마른 잎을 내어주시면서 아 요 녀석이 마른 잎 고집이 조금 있어. 수영 너무 좋죠. 가로세로 8cm 보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소형 군생에다가 여러분들 막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색다른 이쪽 고급 품종입니다. 롱기시마 벨바라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미니마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블루미니마 군생 봅니다. 가로세로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서 예쁘게 달달 묵은 미니마인가? 나나오크 미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땡입니다. 아닙니다. 요 블루미니마. 저는 사실 블루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그냥 원종 미니마 구별을 잘 못해요. 사실 구별 잘 못하는데 요 녀석 지금 가로세로 8cm 포대에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와 있죠?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수형, 풍성한 수형입니다. 조금 더 키우려고 하면은 물을 조금 먹이면서 키워야 됩니다. 이런 종류 애기들 물 말리면 잎이 반만 마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잎 반절만 마르는 현상 없이 키우시려고 하시면은 물을 조금만 더 다른 다육들 뭐 네 번 줄 때 얘는 다섯 번 준다. 그 정도로 관수텀을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주시기 바래요.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은 배양토 성분에다가 상도 성분 조금 더 넣어서 보수성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블루미니마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바닐라비스 금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0cm 보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 진짜 잘생겼죠? 이렇게 잘생기고 금발 잘 들어가고 사이즈 큰 아가로만 골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다육이를 받아보셔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는 그런 예쁜 다육이로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골라오신 거예요. 자, 바닐라비스 금군생 2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바닐라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닐라비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요 다육은 해외 채널에서 퍼지로 유통되는 다육입니다. 라울과 정야의 교배종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쁜 금 다육입니다. 라인이 삥크삥크하게 타 있고요. 복륜이라기보다는 아주 약간 복륜과 선반의 금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로제트 굉장히 크죠? 이 정도로 큰 로제트 예전 같았으면 가격이 3만원대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3만원짜리 바닐라비스 금이 목대가 나오고 새끼까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택도 하나 키우겠습니다. 바닐라비스 금. 여기서 꽃 보세요. 꽃 보시면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는 그런 꽃 피어 있습니다.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터치미 군생 가격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미는 약간 우아래로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터치미 스피나 제다다 레티지아의 변이종이라고 하셨죠? 사장님께서 이거 재배 농장에서 문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 모양이 독특한 아가로 선별을 한 거죠. 처음에 터치미 스피나 나왔을 때 가격대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티지아 가격대로 이렇게 같이 편안한 가격대로 내려갔죠. 이런 다육들 품어서 여러분들 레티지아와 함께 비교해서 키워보시기 바래요. 꽃도 레티지아 같은 그런 꽃이 핀답니다. 직경 10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미 가격은 9,000원. 레티지아처럼 새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올 겁니다. 다음은 다코파의
책상도 가격은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계속해서 찾으시는 까망둥이 다육이입니다. 직경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기대어진 쌍두 수형으로 있습니다. 다크오팔 쌍두 15,000원 너무 괜찮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노를 이렇게 무고 나가를 목노로 먼노를 쌍두를 구매한다 생각해보셔요.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아졌죠? 다크오팔 제가 계속 진짜로 하나만 산 분들은 또 하나 분명히 사고자 하실 거고요. 하나만 사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아니까. 입장이 하트야튜하게 이렇게 묵어가는 까망다육이 다크오팔 가격 쌍두는 15,000원 외에도 제가 10,000원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볼켄 씨앗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볼켄 씨앗금 입고된 지 한참 됐는데 색깔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초록이었다가 노랑이었다가 요런 색감이었다가 나중에는 보랏빛감으로 무리되는 볼켄 씨앗금입니다. 볼켄 씨앗금 가격은 요석 지금 12cm 포트에 요석은 8,000원인데요. 제가 이게 털어봐야 되는데 한몸처럼 보이기는 해요. 깊이 묻은 한몸 같은데 이게 강몸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요석들은 약간 높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세요. 달개비, 우리 핑크 달개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다육이가 그 핑크 달개비하고 정말 비슷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서 헷갈리는 외모를 갖고 있는 다육이가 바로 볼켄시아큼입니다. 12cm 포트의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제 그림자 때문에 너무 해가 강해서 8,000원입니다. 마리아큼 가격 4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마리아큼은 어이구야 대품 마리아큼 7만원과 함께 비교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마리아큼은요 여러분들 수십만원대에 마리아큼 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브리티다육 사장님께서는 정말 외형이 독특하게 다르지 않은 이상은 그냥 그거야 라고 좀 편안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육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가격도 편안하게 해서 여러분들 요 다육이가 정말 고가로 유통됐던 그런 다육이라는 점만 아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큼 가격은 4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게 포트 사이즈가 18cm 포트 마리아큼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12cm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마리아 이름으로 유통이 됐던 요 마리아큼 4만원이고요. 사이즈 큰 요 금은 가격 7만원 소개해드리는데 포트 사이즈 다시 한번 비교해봐드릴까요? 상공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왼쪽은 4만원, 오른쪽은 7만원 예, 지금 사이즈입니다. 요 마리아는 단수가 이렇게 좋고 지금 금이 너무 잘 들어가 있죠.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직경 사이즈가 거의 18cm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이즈, 큰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7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크리스페이트 뷰티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크리스페이트 뷰티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12cm가 넘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프릴을 가지고 있고요. 백분이 정말 신기하게 요거는 딱 보면은 진짜 그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부의 그런 웨딩드레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분도 너무 지금 잘 앉아 있고요. 프릴도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정말 단정해가지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크리스페이트 뷰티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석영 군생 가격 1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은 사랑으로 재입고된 석영입니다. 자, 두수가 작은 아가는 3두도 있습니다. 3두에서 4두, 5두 이렇게 다양한 두수 가지고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 군생은 14,000원입니다. 제가 석영 군생을 식재를 했는데요. 요 석영은 여러분 진짜로 원조 젤리처럼 각지게 그렇게 물이 드는 게 바로 요 석영입니다. 석영 12cm 포트의 요 다육이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너의 이름은? 콜로라타 철화 가격 25,000원. 얘 철화인데 거의 다 생얼으로 풀렸네. 얘도 거의 다 생얼. 얘도 얘만 조금 철화가 아직도 엮여있고
너무 귀여워. 많이 풀렸다. 요 콜로라타 철화 25,000원인데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콜로라타, 요런 라탐, 요런 아가들은 요 정도 철화 가격이면, 진짜 예전 생각하면 안 되지만 진짜 과했었는데, 쌩얼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거 군생인데 여러분 이제 군생이 됐잖아요. 이 군생이 25,000원 너무 괜찮습니다. 요 콜로라타 철화 2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 콜로라타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12.5cm 전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색감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자, 요거 파랑새 3두 색깔 짱짱 묵은 3두 가격 1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 파랑새가 이렇게 색이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요렇게 지금 달콤하게 물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요거 그냥 색감 즐기시면 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제가 파랑새를 많이 키워봐서 요 정도까지 키워보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요 파랑새 3두는 15,000원 가로세로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소형 군생으로 키우기에 딱 좋은 사이즈 파랑새 3두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랑새 군생 24,000원입니다. 요 파랑새 군생, 자, 15,000원 사이즈하고 상공에서 보면 요렇게 표시가 납니다. 4두 이상의 군생으로 보여드리고, 적신 군생으로 여러분께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연 군생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보통은 적심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자꾸 찾는 거예요. 적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노여움을 타면 당장 달려오십니다. 어디 자연군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좋습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서 너무 좋고, 사장님께서 정말 예쁘게 물든 거, 두스 많은 거 골라오려고 엄청 애쓰신 표가 납니다. 파랑새 군생 2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든 파랑새 얼마만에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키핑장에서도 몇 개 빼고는 이렇게 물이 아직 안 들었거든요. 제 파랑새가. 그래서 물든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파랑새 작은 군생은 15,000원, 큰 군생 24,000원 소개해드려요. 와우, 얘 변이가 있나 봐. 너는 나랑 가자. 와, 귀엽다. 다음은 둥근이 피치 후리데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왕 얼큰이도 있고요. 여기 엄청 예쁜 에오니움도 있고요. 여기 지금 요게 세콘다 바이낸시인지 아니면은 미니 황비황인지 이거 바이올렛? 바이올렛인지. 어머, 너무 예쁘다. 몬도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름표하고 가격표가 붙여있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못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 둥근이 피치 후리데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떼굴떼굴하니 진짜로 잘 익었다. 잘 익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과일이야? 먹는 거야?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둥근이 피치 후리데 베란다에서 키우시고 계신 분, 이렇게 떼굴떼굴 짤뚱하게 둥글둥글하게 키워내신 피치 후리데 있으십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요거 소품으로 품어보시고요. 베란다에서 요거는 한 포트를 키우나 두 포트를 합식해서 키우나 내나 자리 차지하는 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합식, 두 포트 합식 추천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합식 진짜 잘하시는데 언니랑 작은 언니랑 하고 싶다. 자, 둥근이 피치 후리데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로세로 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렛 금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미어 터집니다. 어디 쌩얼이 하나 탁 달려있는 거 이거 다 골라오셨네.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 골라갖고 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표현은 기어댕김서 주워갖고 온다. 주워갖고 온다는 말은 그냥 하시던 말씀이고, 기어댕김에서 골라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가렛 금 군생 3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포트 사이즈 직경 12cm 포트에 넘쳐나는 수영 마가렛 금 군생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스타 철화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목대가 이미 나와있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철화 목대에 이게 지금 이게 뭐 닭벼슬 아니지, 이게 닭 목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잎을 그냥 이렇게 다 떼어내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거 다 훑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에 철화만 예쁘게 연출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길이감 있는 화분에 식재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용이 이렇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베란다 다육맘께도 추천드립니다. 제스타 철화. 제가 철화 다육이가 예쁘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요 제스타 철화 때문이었어요. 생장점 주변에 나중에 놀러오리한 색감이 올라오거든요. 정말 예뻐요. 제스타 철화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피치센 크림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둘, 넷, 여섯, 일곱. 얘는 얼굴이 7개나 돼요. 피치센 크림 목대가 나오는 국민 다육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국민 다육이 제가 예전에 초보 다육맘 때 시작했던 그런 다육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갑고 다시 하고 싶고 왜 다시 하고 싶냐면 제가 키워보니까 지금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너무 예쁘니까 얘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까 다시 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자, 피치센 크림 그래서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지금 딱 붙는 다 그 수영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니에요. 12cm 전에 그 군생 사이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베란다 다육맘들 군생 합식 요거 하나 키우시기에 크게 문제가 없고 나중에 목대가 올라오면 더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피치센 크림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셀로사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미셀로사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얘가 색감이 처음에 왔을 때는요 회색 빛감에다가 진짜 뭔 맛인지 니맛 내맛 아무것도 없는 맛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모양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라인에 이 지금 모양이 이래 이렇게 물들어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두수는 지금 얘는 사두인데 그 이상의 두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얼핏 보면은 홍령 애그리원에 그 백분을 싹 지워놓은 그 초록이 버전 같고 빵띠기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목대가 나오려는 모양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나오는 다육들은 나중에 공간을 조금 덜 차지하는 화분에 식재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죠. 그래서 베란다 다육맘들이 봄만 되면 목대 있는 다육들을 그렇게 찾습니다. 12cm 포트의 미셀로사 근생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요 백봉 사이즈는 베란다 엄마들도 키울 수 있는 백봉 사이즈입니다. 보통 백봉이 애기 백봉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하나가 로제트가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 백봉은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을 식재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백봉 맞죠? 이거 드로인 군생 아니죠?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근데 딱 봤을 때 백봉 같은 느낌이었는데 와우. 예전에 백봉을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소개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 백봉은 매니아님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다육이죠. 백봉 요거 묵둥이 왕왕 묵둥이 가격은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다음은 요 TP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다육이 TP, 파랑새, 먼노, 비치 후리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꼭 시작하는 다육만 뿐만이 아니라 3년차, 4년차 되시는 분들에게도 요런 그 다육들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다육들입니다. 예전에 얼굴 하나로 시작해갖고 저는 지금 하나를 갖고 키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런 소풍 군생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습니다. TP 군생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에쿠스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가로 세로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쿠스는 아모에나의 다른 버전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부모 다육 조합은 같고요. 다만 모양이 달라서 아모에나와 에쿠스 두 가지 버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아가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에쿠스 이런 각진 모습 가지고 있고요. 아모에나의 모습 어딘가에 모르게 있는 것 같죠? 요 에쿠스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형 품종이고요. 꽃 보세요. 너무 예쁘다. 완전히 그 룬데리 꽃하고 진짜 많이 닮았네. 와 사랑스럽다. 너무 예쁩니다. 에코스는 군생 가격. 색감 너무 예쁘죠?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덴트라잼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요 덴트라잼 지금 분홍 주황주황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덴트라잼 생장점 분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테트라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통하기 편하게 덴트라잼, 아이고 발음이 덴트라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덴트라잼이라고 부르지만 이 아가의 원래 이름은 테트라잼이고 테트라잼이라 이름을 불려준 이유는 생장점에서 분지를 잘하기 때문에 얼굴 4개 수영, 8개 수영이 굉장히 많고요. 생장점 주변이 보석처럼 물이 들어서 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덴트라잼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리고 직경 12cm 포트에 군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주황주황하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 제가 그래서 이웃님이 키우고 있는 덴트라잼 보고 제가 샘이 나갖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찾아서 키운 게 덴트라잼입니다.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 블루엘프 대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요 블루엘프 대품 가격은 5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요거 소개해드릴 때마다 손이 불불불불 떨릴 정도로 엄청난 대품입니다. 블루엘프 제가 그동안 봐왔던 대품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예요. 요거는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요거 키우시는 분들은 요 정도 크리스페이티 뷰티라든가 아니면은 마리아 금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다육이 아마 키우실 거거든요. 블루엘프 금 대품 가격 요거 5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녀석은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정말 가성비 좋은 국민 다육 중에 하나고 목대로 키울 수 있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딱히 그 물음병이라든가 깍지라든가 이런 거에도 약하지 않은 건강한 다육입니다. 블루엘프 군생 가격은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 소개 1부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2부 영상에서도 더 큰 다육이 신상품 다육이 정말 예쁜 다육들 많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전 다음 시간 2부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